저도 이제 프리우스 타면은 그 연비가 강한 차라는 그 인식이 박혀있거든요. 안 탔어도. 제 인생 첫 차도 프리우스였어요. 아, 프리우스 오늘 연비 얼마나 하는지 볼까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토요타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풀옵션 모델입니다. 토요타는 제가 유튜브로서는 처음이기도 하고요. 우선 옆에 계신 분은 참고로 제 아는 동생에게 소개를 받았어요. 괜찮으면 한번 여기 대고 자기소개 해보실래요? 안녕하십니까? 서초 토요타 권태한 대리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뭐 나머지 자세한 건요. 돌아와서 얘기하고 일단 주행 먼저 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렉서스랑 방식이 비슷하네요. 이렇게 딱 하는 게. 저 렉서스를 먼저 어떻게 보면 시승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화질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화면도 크니까 후방 카메라. 아무래도 대인님이 많이 도와주셔야겠는 게. 네네. 자, 토요타는 사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라브4밖에 시승한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것도 오래돼가지고. 네네. 그래서 프리우스도 사실 전문대도 전 시승을 안 했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좀 정말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네네. 토요타는 사실 스포츠적인 중심보다는 연비성 그런 위주잖아요. 그럼요. 마실용 그런 느낌도 많고. 맞습니다. 사실 접근세 금액대가 사실 높진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토요타의 가장 좀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마침 가격대에 대해서 말씀 나오셨잖아요. 네네. 지금 이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풀옵션 모델 기준으로 얼마인가요? 4,990만 원입니다. 4,990이야. 사실 네네. 4,990이면 뭐 사실 요즘 뭐 다 안 오른 게 없죠. 뭐 뭐든지 다 어느 브랜드든 다 올랐는데 4,900이면 사실 볼 차는 얼마든지 있어요. 뭐 준대형을 볼 수도 있고 또는 중형을 볼 수도 있죠. 사실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프리우스를 선택해도 전 나쁘지 않은 게 저도 이제 프리우스 하면은 그 연비가 강한 차라는 그 인식이 박혀 있거든요. 안 탔어도.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보니까요. 저도 사실 요즘 고유가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기름값도 비싸고 한데 프리우스는 차도 작고 차도 작으니까 이걸로 뭐 마실용 같은 거 가도 되고 등등. 이게 연비가 뭐 잘하면 19km대 이 정도는 뭐 나온다 하더라고요. 엄청 나온다는데. 19km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우습게 나옵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네. 안 그래도 연비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제가 프리우스. 근데 사실 그러면 이전 프리우스를 안 타보셨다고 하니까 네. 살짝 이제 빗대어 말하면 이전 프리우스는 1.8이었거든요. 아, 네. 그거 동생한테 들었어요. 1.8. 네. 그리고 지금 2.0이 됐는데 주행감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주행감이. 네, 왜냐면 한 연비 좋은 거, 이전 프리우스 연비 좋은 거는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네. 사실 엔진 소음이 살짝의 거슬림은 있었거든요. 아, 그 부분이 좀 개선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2.0으로 한 게 이제 더 이상 어차피 파워트레인은 어느 브랜드든 개발 안 해요. 맞습니다. 이제 다 요즘 전기차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물론 토요타도 마찬가지 2035년도인가 그때쯤이면 다 전기차 판매하겠죠. 맞죠. 그래서 차라리 요즘 어차피 다 이런 대부분 차들 보면 다 2.0이잖아요. 맞습니다. 2000cc니까 그 통합하면은 그 이제 절감도 되고 그런 게 안 들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모로 편리하죠.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이전 1.8에서는 좀 출력 그런 면에서 답답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근데 진짜 그냥 우습게 뭐 200cc 정도 차이 난다 라고 하는데 마력이 이제 60마력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사실 운동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저도 이전 프리우스를 이제 4년 정도 탔던 사람으로서 확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아, 이전 프리우스를 타고 계셨구나. 네네. 지금 사실 렉서스 ES300인지 타고 제가 아까 출근할 때 봤겠지만 맞습니다. 프리우스라는 포지션 자체가 네. 버스카로 구매를 하시는 고객님들이 보다는 세컨카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거든요. 아, 안 그래도 세컨카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기억하기로는 네네. 이거 여성 오너분들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프리우스 맞아요. 자체를 정말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보고 제 고객님들 중에는 가장 많이 타셨던 분이 사실 의사분들이 은근히 많이 타거든요. 아, 그렇겠죠. 네. 의사분들은 또 이런 작은 차 처음에 잠깐 나가고 뭐 돌아가고 그러면서 연비 아끼고 좋잖아요. 그렇죠. 아, 의사분도 전 생각 못해요. 전 이거 하면
사모님, 사모님이 많이 타는 차. 그쵸. 이걸 뇌리 그게 박혀져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진짜 고객층이 다양한데, 왜냐면 이제 저희 또 서초동이나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병원을 운영을 한다거나, 뭐 이제 이천 쪽에 뭐 공장을 운영을 한다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거리가 생각보다 다 있으세요. 아, 그렇겠죠. 네. 그래도 뭐 가까운 거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평일에는 프리우스처럼 연비 좋은 차 타고, 주말에는 또 다른 차 타고, 그런 느낌으로 많이들 구매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제 차를 타면서도 예민하지 않아요. 물론 차가 이제 11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 달려보면서 뭐 아까 엔진 소음 뭐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다행입니다. 네, 무엇보다 전기로 가니까 이게 네네. 더 조용하게 느껴지고 엔진이 아까 개입한 건 들었거든요. 네네. 물론 이건 들리는데 네네. 뭐 그렇게 소음이 답답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죠. 저는. 아 근데 제가 이전 프리우스를 타봤었다면 네네. 이걸 정말 평가를 잘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으니까 아예 그냥 처음 그냥 타면서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 프리우스 구매하셨던 분들이 네. 지금 재구매가 좀 많이 있거든요. 재구매가 많다고 이거. 그렇죠. 그 이유가 아예 같은 프리우스고 연비가 좋은 거는 같이 따라왔지만 실제로는 이제 소음이라든가 운동 능력이 더 뛰어나졌으니까 그 아쉬움을 또 달래주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초창기 구매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4,5년, 5,6년 정도를 타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교체 주기가 되신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프리우스라는 차가 사실 매력이 상당합니다. 아 그 매력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사실 배력뿐만 아니라 일본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내구성이 좋잖아요. 그럼요.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 이제 재구매 안 하던 진짜 오래 타고 싶으신 분도 있다면야 예. 왜냐하면 토요타 자체가 사후 처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요. 물론 뭐 정비소는 자주 간다는 얘기는 그 안 좋은 의미인데 네네. 제가 좋게 말하자면 네네. 그만큼 오래 타니까 이제 부품 교환할 일이 없다면 그만큼 돈도 마냥 절약되고 그 연비도 좋겠다. 맞습니다. 아 무엇보다 이 프리우스라는 자체가 토요타 최초로 하이브리드 만든, 그러니까 세계 최초. 그렇죠.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렉서스도 물론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긴 했었지만, 진짜 토요타만큼 여러 하이브리드 타봤어도 프리우스만큼은 진짜 이게 감성이 너무 뛰어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토요타 렉서스 통틀어서 네. 프리우스가 바뀌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그 하이브리드 이제 세대수가 프리우스 따라간다 이렇게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EV 모드 사용으로 다 배터리는 들어가 있지. 지금 현재 만충까지는 안에 더 썼나 봐요. 이걸.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HV 모드 하면 이렇게 EV 딱 들어오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또 배터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또 이 전기 모드 되면서 연비가 왜 좋은지 알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EV 모드도 시승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주행했었을 때는 차지 모드로 한 5분 10분 주행을 하면 EV로 갈 수 있는 키로수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시승 코스를 잡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는 네네. 그 고속도로를 잡은 이유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니 꼭 플러그인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체가 고속도로에선 연비가 또 어떻게 나올지 이게 제가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평균 연비를 볼 수 있고 네네. 당연히 이거 지금 여러 사람 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건데 저 공회전이 사실 많은 차량이다 보니까 그렇죠 시승차니까요. 그렇죠. 제가 평소 같았으면은 막 엄청 뭐 밝고 그런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네. 오늘은 제가 거기까지는 테스트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리우스는 사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시승하게 되면은 네. 연비를 한번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연비가 이 정도 나와요 이러면 보여드리기 딱 좋잖아요. 지금부터 그러면 오케이 네. 버튼 꼭 눌러서 리셋하셔서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까부터 할 거에서요. 물론 처음 타니까요. 뭐. 그럼요. 지금이라도 해도. 그리고 이제 저희 토요타나 렉서스 고객님들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사실 발로 연비를 만들어낸다 해도 좀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아빠가 물론 렉서스 얘기해도 상관없잖아요. 같은 브랜드니까. 그럼요. 큰아버지께서 ES300H를 타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거 타고 계시면서 진짜 마음에 들었던 점이 주유를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대요. 맞습니다. 물론 ES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건 대형급이잖아요. 그럼요. 대형은 사실 연비가 좀 그렇죠. 차도 무겁고 근데 N은 2000cc 차도 가볍고 지금 딱 제가 많이 안 볼까 딱 평 17.4km 이렇게 나오고 도로 환경을 사실 조금 안 탄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사실 고객님이 조금 더 이제 움직여 봤었을 때 마지막에 이제 최종 연비를 보시면 충분히 저는 이제 평균 공인 연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원래 내연기관이라는 차체 자체가 네네. 고속에서 연비가 잘 나오지 이런 도심 시내 구간에서는 연비가 그렇게 잘 원래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전기차랑 정반대잖아요. 전기차는 그럼요. 오히려 이런 시내에서가 오히려 더 연비 잘 나오고 그러는데 네네. 근데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혼종이니까 그럼요. 전기랑 그 기름이랑 같이 쓰면서 하니까 때로는 시내에서 그 전기 모드 쓰면은 뭐 기름도 많이 안 닳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네네. 이 프리우스라는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4,900이라는 가격을 생각해보면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가족 단위가 있다, 새 차 딱 한데 만약에 이게 세컨카가 아니라 본 차로 구매하려고 한다면 내 가족이 있다면요 이건 확실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이 이제 얼마나 컸냐에 따라서 이제 공간 측면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요. 아, 그리고 신기한 게 뭐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네. 계기판 부분적이 많이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계기판이 왜냐면은 이전에도 물론 제가 이미지상으로는 봤는데 전자식인데 좀 작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 자체가 아예 센터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너무 멀리 떠져 있으니까 이게 멀리 떠져 있어도 그러니까 안 보이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왜냐면은 핸들이 가려질 수 있어요, 만약 가까이 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 계기판 보는 거 진짜 불편하지 않아요. 사실 이 계기판 자체가 전자식인 게 원래 다른 차들 하면 대부분 이제 아날로그 그런 계기판이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토요타 프리우스만큼은 오래전부터 좀 아날로그 틱해도 그래도 그런 전자식 계기판을 사용했었으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살짝만 밟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엔진 개입이 그러니까 잘 되는지 출력면에서 진짜 좋아요. 맞습니다. 답답하고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고속도 달리면서 왜냐면 이게 막 그 스포츠 고성능 그런 차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살짝만 밟아도 역시 그러니까 1800cc랑 2000cc랑 이게 그러니까 200cc 차이인데도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게 차이가. 그리고 지금 고속도 이렇게 달리면서 전 느낀 건데 네. 뭐 풍절음이나 뭐 이런 잔진동 등등 원래 작은 차들이 대부분 잔진동이 좀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스펜션도 그런 탕탕탕 그런 그게 다 느껴지는데 네. 이건 지금 안 느껴져요. 저는 그 이전 프리우스 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전 프리우스 같은 경우도 뭐 풍절음이나 이런 게 느껴지셨었나요? 이전 프리우스는 사실 노면을 좀 많이 탔습니다. 아, 노면 소음 그런 거요? 그리고 이제 시속 80km 넘었을 때 풍절음은 사실 좀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진짜 세대가 달라진 프리우스가 아니라 아예 다른 프리우스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도 어제 이제 프리우스 플러그인을 출고를 하나 하고 네. 이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둘 다 이제 신형 출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 다 만족하시지만 플러그인 고객님은 되게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왜냐면은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장점이 하이브리드는 달리면서 자꾸 이걸 충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내가 이제 직접 충전구에 꽂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내가 충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럼요. 주차장 됐을 때 네. 이제 요즘 주차장 보면 다 전기 충전기들 많이 구비해 놓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선택도 좋다고 봐요. 그렇다면 말씀 잘 주세요. 지금 네. 이게 4,990 정도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이브리드 모델이 얼마인가요? 기본형 모델이 3,990만 원에 3,990만 원, 풀옵션 차량이 4,370만 원. 4,370만 원.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600만 원가량의 그런 차이가 난다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랑. 네, 맞아요. 근데 저는 600만 원을 줘서라도 이제 내가 시내 주행을 좀 많이 한다. 그렇죠. 그런 출퇴근에 그러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제 회사에도 당연히 충전 설비가 한 게 있으니까. 네네. 저는 이거 그럼 본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렇죠. 근데 물론 아까 대인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플러그인보다는 하브 모델을 많이 본다고. 그렇죠. 그거 맞습니다. 왜냐면 플러그인은 환경적인 조건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충전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되고 회사나 자택에 인프라가 안 좋으면 네, 그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좀 가야만 이제 충전기 그거 있거든, 전기 충전소가. 네네. 그걸 없는 걸 생각하면 정말 하이브리드 보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괜히 돈 낭비하는 것보다, 진짜. 맞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대인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편도에만 있다라고 하면 왕복 키로수가 50에서 55km 정도 되면 매력적일 거고요. 근데 이제 자택이나 회사 둘 다 충전 시설이 있다.
네. 라고 하면 이제 왕복 100km, 120km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만약 연비전차 추천해줘 하면 전 프리우스 추천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전 프리우스 얘기를 탔었고 팔았었으니까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예. 이전 프리우스는 연비 좋아서 오시는 건 맞아요. 근데 디자인적인 부분에 호불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갈렸거든요. 사실 디자인 호불호 갈릴 만한 아 근데 저는 근데 불쪽보다는 호가 더 좋은 게 네네. 그 저 이제 1세대 사진부터 봤어요. 1세대 네네. 프리우스부터 프리우스 자체가 이제 공기역학적인 그런 디자인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더 좋은 게 콘셉트카 있잖아요. 네. 행사 같은 거 하는 그런 콘셉트카의 디자인을 많이 본땄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한 차이였기도 하고 지금 이거 안 쓸 뻔했다. 네. 여기서 한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한번 써볼게요. 아우 좋습니다. 네, 그 써봐야죠. 얘는 옆으로 눌러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뭐 많이 써봤어도 그러니까 이게 여기 버튼 있고 여기 버튼 있다 보니까 막 헷갈리고 그래요. 그렇죠. 네, 속도 잘 나와요 여러분. 제가 카메라 이렇게 보면 근데 잠깐 어댑티브면은 손을 떼도 될 정도 와 그렇구나 지금 여기 핸들 모양 돼 있구나 그쵸 그래서 방금 차가 끼어들었다라는 표시까지 나오고 이게 좋더라고요 네. 대부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네. 저희도 프리우스만 나옵니다 한 지금 10초 되니까 이제 핸들 이렇게 나오는데 경고음이 이때부터 네 이제 올리기 시작하고 잠깐 터널 좀 담아요 이거는 이제 렉서스에서도 있던 리어뷰 카메라 네 맞다. 맞습니다 리어부 모니터는 PHV 풀옵션에 만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안 쓸 뻔했다 제가 리뷰를 자꾸 봐도 네네. 얘기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운전에 집중해야 되고 그럼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그렇죠 오히려 감사 사실 옆에 있어야 네네. 대화도 하기 좋고 맞습니다 제 채널 보셨잖아요 네네 있고. 저는 이거 좋아요 굉장히 뭐 어떤 분들은 이 리어뷰 카메라가 네네. 이제 그 아예 바깥을 보나 창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이질감이 있다 어지럽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신데 네. 근데 전 이게 좋은 게 우리가 이제 야간 주행할 때 있잖아요. 네네. 야간 주행할 때는 이제 이 미러 자체 봐도 안 보이는 경우가 많죠. 저도 이제 눈이 피로하고 야간에 주행하면 그럼. 그때 이게 이제 야간엔 딱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좀 룸미러를 자주 보는 편이에요, 제가. 저 이제 주행할 때도 룸미러 항상 안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네. 뒤에 차가 뭐 끼어든다든지 이런 거 다 봐요, 항상. 네. 그건 다른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이거 룸미러 자주 보는 습관은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오히려 전 이게 좋아요. 그리고 프레임을 보면은 네네. 당연히 저 지금 이렇게 보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이게 60프레임.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요. 일반이 프리우스인데도 불구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있다 이거 솔직히 생각해보면 사실 작은 차는 네네. 그 이제 장거리 여행 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큰 차보다는 그 이제 이런 걸 등등 많이 느껴지고 그럴 테니까 근데 지금 제가 느껴본 바로는 이게 당연히 시트도 뭐 고급 가죽이 들어가는 그런 시트가 아니라는 건 알아요 프리우스 자체가 이제 친환경이다 보니까 뭐 인조 가죽이면서 이제 재활용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일본 애들이 좀 그렇거든요 근데도 지금 좀 이렇게 고속도로를 운전을 해왔는데 허리가 아프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있겠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화장실 갈 때 휴게소 들리는 거 빼고는 안 들러도 될 정도 맞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것 같아요 그 이전 프리우스 타셨을 때 그럼 장거리 여행 갔었을 때는 느낌 어떠셨어요? 사실 이전 프리우스는 제가 샀었던 모델은 네. 빠져 있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라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어떤 브랜드든 반자율 주행이라는 그 확신이 없었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사실 연비적인 부분이나 주행감 그런 부분들은 너무 괜찮았는데 그래도 특히 이제 가볍지 않습니까 차가 그렇죠 가볍죠 묵직하게 쭉 간다라는 부분은 없었고 그런 부분들도 사실 상대적으로 이전 프리우스 대비해서 많이 개선됐고 왜냐면 이전 프리우스는 사실 기본용 아예 기본용 모델만 판매가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냥 아까 세컨카 개념 얘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세컨카야 어차피 풀옵션 넣어서 그렇게 돈만 날린다 이런 인식 물론 저는 어차피 풀옵션 살 거 산다면은 전 애초에 차를 사게 되면 풀옵션 전 이런 인식이거든요 네네 지금은 계약 비율 자체가 옵션이 많은 차량들이 네. 하이브리드도 XLE 모델 그리고 뭐 이제 PHV도 XSE 모델이 계약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쪽에 계약이 많다 네네. 진짜 생각하면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꼭 하이브리드가 판매량 많다 해도
우린 충전 설비가 좋다. 뭐 아파트 내에서도 충전 설비가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플러그인 하고 아니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잖아요. 충전 설비가 없고 난 그냥 뭐 잠깐만 달리고 그러면 그냥 하이브리드가 낫지 않나. 가격적인 생각을 해도 가성비 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딱 이 연비 제가 업데이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쓰니까 20.2km 나왔거든요. 지금 일반 차에서도 20이라는 숫자를 보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사실. 네, 경차 몰더라도. 아 지금 또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네. 사실 또 우리나라에서 또 경차사기엔 뭔가 너무 작고 아무리 혼자 타더라도 그런 공간적인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경차 좀 보기가 좀 꺼려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프리우스라는 기준이 물론 가격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쪽은 희생을 해야 되겠지만 네네. 뭐 근데 이런 세컨카 개념이다 뭐 사실 세컨카를 타면서 뭐 마트 장을 또 안 볼 수가 없죠. 마트 장 본다든지 뭐 가전제품을 실어 와야 된다든지 그러면은 전 이런 프리우스 준준형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우스 자체가 네. 해치백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폴딩도 가능하니까 생각보다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폴딩 하면 공간 그 리뷰어를 봤는데 네네.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오, 아 확실히 야 오히려 그 어댑티브 크루즈 쓸 때가 연비가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뉴스에서도 많이 봤어요. 오히려 반자율주행 쓰면은 연비적인 부분에서 더 잘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참고하셔야 될 게 어차피 고속도로 갈 때 뭐 장거리 쪽 갈 때 웬만해서 다 반자율주행 쓰면서 가죠. 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안 쓰다 딱 써보면 예. 심리 너무 좋아요. 저도 이제 11년 된 차 타고 있으니까 네네. 뭐 물론 코너링은 이게 좀 돌아야죠. 여러분 이게 어떤지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물론 지금 길이 미끄러 버리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는 안 돌 건데 이 차는 도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 이게 사이드 볼스터 개념까지 잘 있어요. 이게 여기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왔을 때 뭐 완전 고속이면 제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 차는 뭐 그렇게 막 달리고 다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연비 한번 위주 어떤지만 제가 보여드릴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70km 한 80km대 돌아봤는데 와우 잘 잡아줘요. 그 사이드 부스터 때문에 뭐 쏠려 나간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더 안정적인 면에서는 이거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은 저희도 프리우스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에서 이제 토요타 본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너링이었어요. 아 그렇죠. 네. 코너링 일본 같은 도로가 이제 그 길잖아요 사실. 그렇죠. 코너링 부분에서도 많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이제 동양에서도 이런 거 몰기 딱 좋으니까 제가 렉서스를 시승해서 그런 건지 토요타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지금 타보면서 너무 재밌어요. 크게 이질감이 없으시죠? 없고 연비도 좋으니까 제가 진짜 하이브리드 칭찬하는 게 물론 독삼사도 하이브리드 모델은 재밌지만 이 토요타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그래서 제가 오히려 토요타, 렉서스 이런 거 정말 칭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이 아플 정도로. 아 근데 진짜 그만큼 재밌다는 얘기예요 제가 토요타. 진짜 괜찮습니다. 저도 프리우스에 정이 진짜 많은 이유가 제 인생 첫 차도 프리우스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4세대 프리우스 한번 타고 첫 차도 네. 프리우스. 그렇죠. 그러면 딱 좋네요. 저는 제가 이제 구입한 프리우스만 이제 세대였거든요. 세대. 프리우스 4세대 한번, 4.5세대 한번, 근데 또 4.5세대 한번. 프리우스에 대해서 그래서 애정이 어떻게 보면 많게 느껴질 수 있죠. 제 사랑과 같은 차량이라서 근데 딜러가 좋아하는 차량은 또 그 딜러는 그 차를 잘 팔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BMW 같은 경우는 BMW 등등 그러고 그쵸. 프리우스가 첫 차면은 이게 좋은 게 연비에 대해서 이제 그럼 많이 그 요령이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사실 아까 초반부에 제가 발로 연비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일정 속도를 올린 다음에 저희가 시속 130km까지 100% 전기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이제 110, 뭐 100 이렇게 올려놓고 엑셀을 살짝 뗐다가 다시 얹어놓으면 전기로 바뀌어요. 아 그렇죠. 그거 보고 이제 글라이딩 주행이라고도 부르기도 그렇죠. 하죠. 그러고 나서 엑셀을 살짝 얹어놓으면 그 속도로 이제 전기로 쭉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고속도로에서 연비 만들어내면 저도 이제 저희 이제 본가가 대구라서 아 대구 그러면 이제 명절 때마다는 꼭 내려가지 않습니까? 엄청 멋있네. 뭐 도착하면 뭐 28km, 29km 뭐 이렇게는 무난하게 나옵니다. 지금 마침 발로 간다 했었잖아요. 네네. 그 막 되면은 막 EV 막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는데 네. 아 이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엑셀을 대부분 내연기관 차 밟으면
사실 그냥 기름 좀 닿는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네. 애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밟고 편안하게 또 떼면서 그런 연비 걱정 없게 맞습니다. 네, 저 이런 지금 이런 생각을 제가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발로 간다는 게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편안함 맞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거의 여기 저는 이제 도착을 해가는데요. 와, 아, 잠깐 코너에 좀 또 돌고요. 야, 진짜 불편함이 없어요. 저는 이거 꼭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저 같은 남자들이 보기에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제가 세컨카 꽃뿐만 아니라 꼭 이제 신혼부부 있잖아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은 이런 프리우스 선택하는 이런 대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처음에. 아,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있어요. 방금 신호 정차할 때 네. 그 전 이제 내연기관을 타고 있으니까 그냥 이런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장점은 이제 엔진 개입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또 연비 또 좋고 프리우스 토요타가 이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농담이 아니라 뭐 이제 이렇게 주행도 끝나가는데요. 저는 프리우스 오늘 연비 얼마나 하는지 뭔가 제가 지금까지 도착한 길 아까 21km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 지금은 또 20.9 이렇게 나오는데 네,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 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보여드릴게요. 네, 대인님도 보고 계시잖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21km 이렇게 나왔어요. 아, 진짜 왜 연비왕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주행적인 면에서 좀 편안했었으니까 뭐 이제 너무 길면 또 보니까 자세한 건 이따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승이었는데 주행 같이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앞모습을 볼 건데 일단은요 그 전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그 앞 라이트부터 저희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요즘 다 LED 라이트로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이것도 LED 그냥 라이트 타입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보면은 그 네네. 데일라이트가 원래는 그냥 일자인가 뭐 제가 이전 프리우스 제대로 안 봐서 이건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V자 마치 이게 좀 형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전 프리우스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느낌이 났다면 이제는 좀 일본차답게 그런 애니메이션의 그런 좀 화려한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 디자인 여성분들도 많이 좋아하나요? 지금 사실 이번에는 프리우스는 디자인 때문에 호평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이전 프리우스랑은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온도차가 사실 아까도 시승하면서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네. 호불호가 있었다. 근데 이제는 호가 훨씬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세대가 있잖아요. 90년대. 그렇죠. 저희 MZ세대니까 그걸 걸맞게끔 네네. 좀 스포츠한 그런 디자인 느낌 그런다. 이 앞에 디자인 보면 아까 제가 공격한 거 말했잖아요. 진짜 맞습니다. 공격하기 이게 딱 느껴져요. 다른 차들은 그게 안 느껴졌는데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해서 이게 납작한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력 포인트가 엄청난 것 같고 이제 말도 안 되게 좀 스포츠형 그런 느낌이다. 막 달릴 것 같진 않은 그런 느낌인데 맞습니다. 한 게 많이 강해 보여요. 네. 네. 뭐 여긴 그냥 플라스틱 그런 재질이고 뭐 딱히 그렇게 소재가 많이 들어가지는 뭐 않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고급 브랜드의 차는 아니니까 뭐 아무튼 제가 앞모습 바라보면요 이게 전체적으로 딱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친환경적인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전기차들 보면은 그냥 미래지향만 느끼고 뭐 친환경 느낌은 없었는데 얘는 그게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딱히 앞모습은 사실 그렇게 많이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통 측면을 조금 보시면 많이 조금 네 그럼 한번 옆으로 넘어가 보죠. 사실 측면이 설명 많은 이유가 네네. 이제 공기역학적인 부분 이거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옆에서 이게 더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느낀 점이 이전 프리우스는 좀 작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장이 이번에 마치 좀 중형이나 그 아반떼처럼 있잖아요. 네네. 그거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길어졌습니다. 길어졌을 뿐더러 이게 패스트백인가요 이것도? 네네. 아 그래서 사실 이 패스트백 라인은 그 이전 프리우스 좀 그렇게 보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딱 내려오는 라인이 네네. 그 앞도 진짜 매력 있을 뿐더러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 사실 많지가 않아요 이런 차가. 맞습니다. 프리우스가 유일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이 싹 이렇게 가르는 듯한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이 정도면 차가 또 낮아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낮아 보이니까 스포츠 세단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타이어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괜찮으세요? 제 손말로. 아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잠깐 추우면 차 안에 들어가셔도 돼요. 네. 아니면 제 거 잠깐 빌려드릴까요? 아, 아니요. 타이어는 네. 이게 먼지 때문인데 미쉐린의 이게 무슨 타이어지? 가려졌으니까 일단 뒤로 볼게요. 이거는 그럼 아무튼 전륜 쪽에 195에 50, 19인치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휠 디자인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무난해 보여요. 평소 보던 그런 세단들 아시잖아요. 뭐 과격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이쁘지만 그냥 어중간한 그런 스타일. 남녀노소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그런 디자인이고 뒷타이어도 전륜이랑 똑같고요. 프라이머시 올 시즌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뭐 아무튼 옆 이렇게 제가 잘 살펴봤는데요. 지금 대인님은 정장 제가 물론 손난로 두 개 있습니다. 네, 물론 추워가지고 저도 발로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죄송하네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얼굴에 대셔도 돼요 진짜요. 네네. 다 씻으니까. 특히 뒷모습도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 뒷모습은 이전에 그 딱 분리형이었었잖아요. 이게 테일 램프가. 맞습니다. 이전에 딱 뭔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이뻐지고 미래지향적이고 그 로보틱스 그런 느낌이 딱 강하거든요. 네네. 일본의 그런 사이버펑크.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과 그런 디자인풍 너무 잘했어요. 맞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좀 미래지향적으로 강하면서도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요. 여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써져 있네요. 아 맞다, 지금 충전구가 이거 왼쪽에 있어요? 우측에 있어요? 충전기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 이 렉서스랑 비슷하네요 방식이. 네. 아, 5핀 타입으로 들어가네요. 당연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은 다 뭐 이렇게 들어가죠. 디치 콤보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른쪽에는 이렇게 여기 충전구 있고 왼쪽에는 휘발유통 이렇게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뭐 아무튼간에 이 디자인이 여기가 특히 날카로워요. 이 내려오는 날 아까 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더 낮아 보이거든요. 이 차체 느낌이. 네, 사이버네틱한 그런 뒷모습 봤다면 바로 트렁크 열어볼게요. 뭐 트렁크는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건 전동식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데 폴딩까지는 안 할게요. 뭐 많은 리뷰어분들 했으니까. 사실 보면 공간이 안에 넓거든요. 여기 이 정도까지. 아, 공간이 이 정도 꽤 괜찮다고 봐요. 사실 패스트백 타입이 보시면은 그 넓잖아요. 그럼요. 트렁크만. 그래서 마트 장복이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 있구나. 이걸 사실 치울 수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빼셔도 괜찮습니다.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나요? 아니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즘 안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가정용 충전기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고. 네. 아니면 이걸 그냥 스티로폼 떼가지고 그냥 여기에 뭐 시크릿 공간 둬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뒷자리 넘어가 보죠. 추우니까 저도 그렇고 일단. 아유 괜찮습니다. 일단 이렇게 뒤로 타봤는데요. 이게 지금 시트가 자동으로 뒤로 갔어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은 지금 주먹 공간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앞으로 가면 주먹 공간이 많이 나오는 건 알아요. 그 패스트백 타입이 그런데 그 대리님이 지금 키가 몇이시죠? 185입니다. 저 168인데. 근데 지금 대리님이 앉으셔도 지금 엉덩이 빼서 앉은 거죠, 이게? 네, 지금 딱 편한 자세로. 물론 이 앞에 시트를 조절한다면야 모르겠는데 키가 이렇게 지금 180 되시는 분 대리님도 이렇게 이 정도만 하니까 뭐 이 정도면 공간 넓다고 보고요. 그 이게 내려오는 날이 아까 많이 내려온다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대리님은 괜찮죠 머리? 네, 근데 저도 누르면 이제 살짝의 공간 정도 선 이 정도. 지금 엉덩이 네. 완전 베스트. 뭐 키가 크신 분들 그럼 대리님 이렇게 앉기에도 무난하네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되게 낮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헤드룸 공간이 있습니다. 설계 잘한 것 같아요. 잘 빼서 앉고. 그러면 나머지 뭐가 있는지 볼게요. C타입으로 돼 있네요. 맞습니다. 뭐 당연히 뭐 A타입 포트가 별도로 들어가진 않고요. 열선 시트도 뒷자리엔 들어가지는 않네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실내를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레드 색상이 좀 강렬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 여기 쪽에도 보면은 이게 레드 색상이 이렇게 있는데 레드 실선. 마치 그러니까 GR 있잖아요. 토요타는. 맞습니다. 그 고성능을 좀 강조하는 듯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왠지 모르게 사실 이런 일반 실내야 그렇게 볼 게 많이 없다고 하는데 이 색상 자체가 한몫하는 것 같아요. 레드 색상 자체가. 그래서 뭔가 미래적이고 이 특히 핸들 디자인 저기 있잖아요. 맞아요. 핸들 디자인이 3포크 타이어는 원래 많이 봤어요. 근데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으면서는 이런 건 사실 많이 없죠.
맞습니다. 좀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하시던 말씀은 아, 앞자리 넘어가서 알겠습니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자리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전 프리우스 대비해서 핸들이 작아졌습니다. 작아졌어요, 이게? 네네. 확실히 그래서, 핸들이 작게 느껴지긴 한데 얼마나 작아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정확한 인치로는 20mm 정도 줄었다고는 얼핏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수치는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거 잡기 해도 아까 제가 잡았을 때도 뭐 그렇게 핸들이 크면 또 팔이 아파요. 크지 않고 이렇게 작으니까 아, 여성분들도 이거 운전하기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 같아도 역시 아까 고속도로 운전해오면서 이렇게 불편할 염려가 없었거든요. 버튼들도 이렇게 너무 원래 떨어져 있는 버튼도 어떻게 보면 힘들거든요. 이렇게 딱 붙어져 있는 버튼들을 보면은 좀 편리하게 많이 세팅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센터 패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돌출식 타입인데 그 이전 방식은 제가 모르겠거든요. 이전에는 가운데 이렇게 내장이 돼 있었거든요. 내장돼 있으면 그게 작았었죠. 작았죠. 매니평 자체가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넓게 돼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은 이거 LG 뭐 플러스인가 뭐 그거 들어간다고 맞아요. 커넥티드 들어가는 네. 거 맞습니다. 그거 들어간다고 한번 자세히 보죠. 요 오디오 이건 좀 렉서스랑 좀 살짝 그 비슷한 것 같았어. 그게 맞아요. 사실 똑같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뭐 에어컨도 앞좌석 아 여기서도 다 이게 조절이 가능하네요. 맞습니다. 에너지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사실 뭐 물론 에너지 흐름은 아까 안 봤었는데 뭐 달리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알잖아요. 사실 하이브리드 여러분들 승기 보셨다면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아 충전 스케줄 같은 이런 옵션 등등 뭐 사용자 지정 볼 수도 있는데요. 터치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아이폰 있잖아요. 지금 쓰신 아이폰. 네. 아이폰의 그런 그런 방식 있잖아요. 좀 그래픽. 네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U 플러스 드라이브 이거 이게 그 내비게이션 그건가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한번 눌러보시면 쉬셨을 때 이거는 이제 아직 가입을 안 해놨고. 아 그렇죠. 시승차는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핸드폰 그 U 플러스 쓰시는 분들이 그렇죠. 뭐 쉬실 때 모바일 TV도 보실 수 있고. 근데 지금 요거는 또 그렇죠. 안 돼 있죠. 네. 이렇게 나오는구나. 화질도 생각보다 선명하고요. 당연히 주행할 때는 여러분들 이거 보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서 있을 때 뭐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좋은 게 많구나 이렇게. 센터패샤 화질도 이게 터치감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뭐 아시겠지만 여기 나머지 이렇게 공조기 아까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이거는 내리는 거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그 켜고 올라가는 거. 온도 조절도 마찬가지. 온도 조절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이쪽에는 이거 무선 충전대는 아니죠? 무선 충전은 빠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C타입이 있네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C타입으로만 되어 있고 이쪽에 뭐 시거잭이 있네요. 아 그리고 그래 시크릿 공간 이걸 렉서스에서도 많이 선보였었는데 도요타 프리우스 역시도 이거는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작은 물품 보는 거 수납할 때도 굉장히 좋고요. 컵홀더 두 개 사이즈 이 정도면 뭐 넓다고 봐요. 여기도 이제 C타입 두 개. 아, 이 안에 있구나. 카메라 네네. 안 보시는데 제가 손가락 설명해드릴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공간이 폭은 깊이는 좀 모르겠으나 폭은 그래도 꽤 나오네요. 수납 공간 이 정도면 전 나쁘진 않다고 봐요. 도어 쪽에도 여기 보면 수납함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요. 아까 말했지만 계기판이 그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래야 핸들 쪽에 이렇게 안 걸리고 더 잘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퀄리티도 이게 디지털식이라서 깨끗해요. 계기판 이렇게 이거 버튼 누르면은 연비 이런 것만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좋아요.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연비 신경 쓰신 분들 이렇게 두고 그냥 속도계만 보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두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추가를 한 개 드리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메뉴가 조금 더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소메뉴가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오디오 정보 여기서 이제 크루즈 정보 크루즈. 또 여기서는 연비나 이런 이제 에코 점수 그리고 지금 주행 비율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누를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대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앰비언트 라이터도 살짝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거 보면은 맞습니다.
이제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레드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아, 레드로 들어가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아, 그럼 한번 나중에 하이브리드 모델도 시승을 직접 해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어우, 좋습니다. 네. 그리고 소소하게 뭐 요렇게 그냥 지갑이라든가 핸드폰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사이즈가 딱 되는구나. 네네. 아, 갤럭시도 충분히 들어가네. 충분합니다. 수납하면 전 이 정도면 꽤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아,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이거 대인님께서 알려주셨지만 이렇게 리어북 카메라도 이렇게 이걸로 딱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뭐 물론 요거 넣으면 네. 맞습니다. 화질 같은 건데 근데 저는 그냥 그대로 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크게 만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애초에 다 조절돼 있어가지고 세팅이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것도 있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편하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것으로 네, 트루타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승을 마치겠는데요.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제 아는 동생 너희들에게 이 대인님 소개시켜줘서 정말로 고맙고 내가 약속은 꼭 지킬 테니까 그 건네줄게. 아, 그리고 대인님도 진짜 제가 초면이신데 네. 아닙니다. 언제든 말씀 주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권태한 대인님 맞습니다. 네, 많이 봐주시고요. 그 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또 춥고 또 신차 반납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팬메이션 감사합니다.